이제부터 시작이에요. 저희 하나가 딱 차려진다는 거 아니야?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야. 상다리가 그냥. 와, 몇 가지예요. 와, 정말. 아. 진짜 맛있겠죠? 진짜. 네. 굴비. 와. 떡갈비. 떡갈비 진짜 맛있어. 김이상궁이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아니, 어디 임금의 젓가락에. 김이상궁이 먼저. 얘를 각자 가두도록 하여라. 순지 맛이 나요, 약간. 맛있다. 잘 다져서 양념을 해서 숙성을 시켜요. 네. 24시간 시킨 다음에 그 다음날은 네. 이거를 우리 벽돌 만들 때 치듯이 그렇게 쳐서 공기가 안 들어 접착이 될 수 있도록. 네. 어? 어? 밥이 윤기가. 와, 여기 밥에 누가 보면은 식용유 뿌리는 줄 알겠어요. 그만큼 윤기가 잘 흐르더라고요. 아유. 와. 맛있겠다. 그렇죠. 이제 왜냐면 씹어보면 탄력이 붙어. 네. 이쌀은. 이걸 계속 쌀을 음미하게 되네요. 찹쌀 씹는 느낌이에요. 네, 맞아요, 되게 맞아요. 탄력 있어. 탄력 붙어 있어. 근데 어른들이랑 먹을 때 잘못하면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입 다물고 씹으면 돼요. 와, 이 게장이, 게장을 언제 담그신 거예요? 김이상궁이 먼저. 먹고 죽으면 안 돼요, 그냥. 개가 아 간장이 짜지도 않고 개 잘 완전 달 단 거 완전 좋아하거든요. 완달 완달. 아와 아~ 아~ 쌀밥에 올려서 아 진 아~ 저게 진리죠. 아~ 개 뚜껑. 와. 받으셨어요. 또 임금님 수라상을 먹고 보니까 임금님의 마음에 심정이 이해가 가네요. 그렇죠. 아까... 이 밥상에 이천이 있네요.